저승갔다운 이야기. 옛날 어느 아래 윗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. 윗마을에 사는 김서방은 부자지만 구두쇠였고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은 없이 살아도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. 윗마을에 사는 구두쇠 김서방은 누가 삼태기를 얻으러 가면 삼태기 좀 만들어 쓰지 남의 것을 얻으러 다녀? 하고는 집 한 단을 휙 던져주었습니다. 집을 갖다가 삼태기를 만들려면 일은 어느 세월에 합니까? 둥금이나 멍석 같은 것을 얻으러 가도 집 한 단을 휙 던져주며 아, 좀 만들었어. 남의 것 얻으러 오지 말고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일들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의 것을 구워서라도 먹게 하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윗마을 김서방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. 염라대왕은 죽은 김서방에게 자네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염라국에 왔나? 기왕에 왔으니 염라국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. 하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김서방은 염라국 대신의 안내를 받아 염라국을 구경하게 되었지요. 염라국 대신은 김서방에게 이승에서처럼 저승에도 사람마다 다 장고가 있는 법이니 너의 장고를 구경하고 가거라. 하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김서방의 창고에는 집단 한 단이 나동그라져 있을 뿐이었습니다. 아니, 이게 내 창고 맞습니까? 이승에서는 부자로 사는데 왜 볏집 한 단밖에 없습니까? 하고는 따졌습니다. 너는 이승에서는 부자로 살았어도 남 준 것이 집밖에 없다. 그러니 너는 이승에서 한 대로 네 창고엔 집밖에 없다. 이때 염라대왕의 은은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염라국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. 아랫마을 박서방의 창고를 구경시켜주거라. 박서방의 창고를 본 김서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왜냐고요? 이승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박서방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쌓여 있고 없는 것이 없이 창고가 가득했기 때문이지요. 그때서야 김서방은 자신이 한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. 실망과 근심으로 기가 죽은 김서방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힘없이 서 있는데 어느 틈에 자신도 모르게 염라국을 나와 자기 집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. 다시 살아난 김서방은 자신이 염라국에서 본 것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. 가족들에게 남에게 베풀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자신도 한평생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.